이번 코너는 MBC 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제작진이 직접 듣고 또 바로 답하는 PD 오네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방송은요. 지난 5일에 방송된 PD 수첩 호텔 사모님의 마지막 메시지 편입니다. 3433으로 연결되며 너무 죄송해요. 엄마, 다들 겁은 나는데 방법이 이것밖에 없어요. 조설부 방역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날 PD수첩에서는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의 아내 고 이미란 씨의 한강 투신 사건을 재조명했는데요. 방용훈 사장과 자녀들이 고인을 지하실에 감금시키고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의혹 등 고 이미란 씨의 죽음을 둘러싼 방용훈 사장 일가의 위법 행위와 관련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방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요. 담당 PD를 저희가 모셨습니다. 서정훈 PD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 후폭풍이 거셉니다. 연일 관련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재수사를 요청하는 청원이 끊이질 않는데요. 위원들은 이번 방송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수사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거대 권력을 상대로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가? 원래 법 앞에 만민이 평등하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게 가능한가 좀 심지어 비관적인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PD수첩에서 이번에 이렇게 파고든 것이 꼭 의미가 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히 대기업 혹은 권력자의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고 넘어가지 않고 이것도 하나의 범죄 사건이다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았고 또 사실은 부정해왔던 거대 권력의 어떤 무서움을 다시 한번 눈으로 목격한 그런 편이었고요. 자식이 엄마를 강제로 병원에 보내려고 한다든지 이모 집을 찾아가가지고 뭐 돌과 얼음 돕기로 위협한다든지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충분히 자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끌고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이거를 수사 과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끌고 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바람직한 면이 아니었나.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최근에 이제 불이 사실 붙으려고 했는데 다른 좀 자극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조금은 묻힌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관심을 우리 국민들로서도 계속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도 방송을 보고 되게 충격적이어서 과거에는 이 사건이 당시에 일어났을 때 언론들이 어떻게 다뤘나 그래서 검색을 해봤는데 놀랍게도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보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방용훈 사장도 전화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지만 남의 가정사에 왜 참견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약간 말을 해서 단순히 한 어떤 재벌가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이 방송이 두 가지 포인트를 되게 잘 짚어준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게 명백한 가정폭력인데 가정폭력이 사실은 사회적인 범죄인 거죠. 이게 더 이상 그 한 사람의 집안에서 그냥 쉬쉬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다라는 점을 심각성을 굉장히 잘 짚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게 부실 수사. 그러니까 그 한 가족의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거기에 명백하게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고 근데 문제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떤 물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경감시켜주거나 또 아니면 그냥 무죄를 처리한다거나 그런 유착에 대한 의혹이 일어날 만한 그런 점을 짚어줬기 때문에 이게 정말 권력형 범죄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더 크게 분노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정훈 PD, 이 사건을 취재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 사건을 저희가 그 관계자들을 접촉하게 된 거는 작년에 이제 저희 PD수첩 팀에서 고 장자연 편 2부작을 준비했던 김정민 PD가 돌아가신 이미란 씨, 그러니까 방용훈 사장의 부인의 친정댁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던 거고 제가 이것을 취재를 결심하게 된 거는 그 방용훈 사장과 큰아들이 그 주거 침입을 하는 CCTV라는 물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찰, 검찰에서는 오히려 CCTV랑 배치되는 방식으로 수사를 전개했고 방용훈 사장한테는 혐의가 없다라는 결론을 냈단 말이죠. 사건을 수사한 용산경찰서는 방용훈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에서 방용훈이 아들을 말리고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아들에 대해서 기소를 유예하고 방용훈은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 명백한 물증 앞에서 이 형사사법기관이 거꾸로 판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
좀 그런 것들이 궁금해져서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 찾고 또 객관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사실 부부 싸움도 그렇습니다. 한쪽에 일방적인 잘못이라고 손을 들어주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고 이미란 씨 친정 식구들의 이야기 듣고서 이게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잘못된 일이다라고 확신한 어떤 그런 취재하다 보면 지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걸 확신한 계기가 뭐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이제 방용훈 사장과 그 부인 사이에서 혹은 자녀와 그 부인 사이에서 벌어졌던 갈등은 어떻게 보면 가정사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집에 어떤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행태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의 상식에서든 혹은 법조인의 상식에서 봤을 때도 방용훈 사장 혹은 그 자녀들의 잘못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훨씬 유리한 방식으로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걸 보면서 아 이거는 이 뒷단에 뭐가 있길래 도대체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길래 이런 식으로 일반인의 상식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수사를 결론을 지을 수 있었을까 저희는 그 지점을 이제 최대한 깊게 파보고 싶었던 겁니다. 제 주변에서도 좀 궁금해하는 사안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 4명 모두가 어머니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데에는 그 예전에 그 부모와 자녀 관계에 무언가 또 문제점이 있진 않았을까라고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갈등이 왜 일어났을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불화가 났을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지점에 포인트를 안 맞춘 점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부분은 포인트가 아니죠. 어찌됐건 거기에서 좀 어떤 상해가 일어났다라는 증거 물증이 있었고 또 직접 피해자가 죽으면서 남긴 그 육성이 있고 또 유서가 있고 위법 행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춘 게 훨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 혹은 자녀와 부모가 겪는 어떤 갈등이 있다고 했을 때 굉장히 내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그런 영역까지 우리가 함부로 추론하거나 뭐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설사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어머니를 사설구급차에다 실어 내보내는 게 정당해지는가? 그렇진 않거든요. 그 행위 자체는 불법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사안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이고 폐륜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그런 것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방송에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 이미란 씨의 남편인 방용훈 씨는 코리아나 호텔의 사장이자 조선일보의 4대 주주기도 합니다. 서정훈 PD, 이 사건 취재 자체가 그래서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떤 어려움들이 좀 있었나요? 우선 저희는 그 보안 유지하는 데 많이 방점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단편적으로 알려진 거는 한 2년, 3년쯤 됐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취재에 나섰던 언론사는 없었고요. 그만큼 굉장히 언론사에서도 다루기 좀 불편한 혹은 어려운 아이템이었을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입장에서도 이거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팀 내부에서도 보안 유지를 하는데 좀 각별히 신경을 썼습니다. 취재를 위해서 남편 방용훈 사장부터 관련 수사기관 담당 형사 등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는 가장 인상 깊었던 인터뷰가 뭐였나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그 이혼 소송 관련해서 변호사랑 상담하는 부분에 대한 인터뷰였어요. 저희가 만나본 뭐 변호사들 얘기가 다 못한대요. 뭐를 못해요? 소송 못한다. 일단 변호사들이 몸들을 많이 사리더라고요. 왜냐면 안 맞겠다. 안 맞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이런 얘기 했다는 것조차도 자료를 없애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했었던 상담 자체의 자료를 좀 파기하라고 하는 내용을 듣고서 모든 사람이 변호사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정상일 텐데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한테도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럼 난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대 권력에 의한 개인의 피해를 받았을 때 변호사가 수임을 거부하고 자료를 파기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뭘 할 수가 없죠.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비극적인 선택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란 씨 같은 경우에는 조선일보 가해 며느리로서 그다음에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인으로서 33년을 사셨는데 그랬던 분이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죽음을 선택했다는 거 그다음에 그분들 가족들 역시 그 이미란 씨의 죽음 이후에 3년 가까운 기간 동안
어쨌든 소송을 굉장히 외롭게 진행 중이시라는 거. 그런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일반 시청자들 입장에서 크게 오히려 좀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았는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실 이 사람의 인터뷰가 여기서 빠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시청자로서 또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기 조금은 힘들었을 것 같은데 방용훈 씨하고 이제 인터뷰를 네. 성사해냈던 부분. 아니 혹시 방용훈 선생님 되십니까? 네네. 아니 이런 경우가 있는 게 상식에 맞는 얘기냐고요 이게. 부인이 쉽고 예. 어? 이모가 고소를 하고 네. 이게 상식 할머니가 고소를 하고 애들을 예. 그 이유는 왜 안 따져보십니까? 서정문 PD님이 어떻게 이 인터뷰를 가능하게 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쉽게 인터뷰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제가 전화를 처음 드렸을 때 전화가 이제 연결이 안 돼서 그냥 접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방용훈 사장이 미국에 있다고 해서 이제 전화로만 인터뷰를 하게 됐고 본인이 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이제 한 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던 거고 방용훈 사장이 응하시면 이제 한국에 돌아왔다고 했을 때 한번 저희가 직접 좀 정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사가 되면 저희가 방송을 할 수도 있겠죠. 방용훈 사장 측에서 MBC에 반론 보도 청구를 할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 서정문 PD는 이런 대응을 예상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법적인 대응이 있을 거라는 짐작은 당연히 했고요. 저희가 정식으로 반론 보도 청구가 되면 저희도 뭐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제 응해야죠. 왜냐하면 반론 보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그쪽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거기에 이제 저희가 취재한 걸 바탕으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대응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방송 내용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처 못 담은 얘기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후속으로 이 내용을 더 다룬다면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싶으신지 그 점도 좀 궁금해요. 사실 저희 방송 이후에 돌아가신 이미란 씨의 친정 식구들이 이제 언론 인터뷰도 몇 차례 진행하고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할 이야기들이 남아 있고 제작진 입장에서도 방송에 내보내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있는 건 사실인데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후속 방송을 할 수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어렵지만 이제 후속 보도의 가능성은 열려 있죠. 개인적으로 다른 이슈들에 의해서 언제나 이슈는 있게 마련이지만 이슈가 불거졌을 때 좀 덮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든 이제 PD님 입장으로서는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희가 방송했던 이 내용이 이제 그 이후로 큰 이슈로 이어지지 못했다 혹은 덮이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안타깝지만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다만 다른 언론사가 이제 쫓아서 취재해 주는 거를 기대했는데 사실 그런 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사실은 이 저희가 방송했던 그 이미란 씨의 자살 사건, 그다음에 자살 직전에 일어났던 사설 구급차 강제 후송 사건, 그다음에 이미란 씨 자살 이후에 벌어졌던 주거 침입 사건 모두가 어떤 주요 언론사에서도 깊이 다뤄지지 않았던 사건이거든요. 왜 이 우리 방송 후에도 다른 언론사들이 이 사건을 다뤄주지 않을까라는 걸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지만 조금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화가 나네요. 네. 예, 몸을 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 방송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이런 부분은 조금 보강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취재하고 이거를 우리 사회의 어떤 수면 위로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용기를 내서 취재했다라는 것 자체 뭐 많은 박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날 방송 보면서 이게 사건이 어떤 시간순이 아니라 그 고인의 친정 식구들을 둘러싼 각각의 약간 사건들로 이렇게 구성이 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어떤 흐름이 이어지기보다는 좀 단편적으로 좀 끊어지는 느낌이 약간은 들었어요. 우선 구성은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낼 거냐라는 고민 제작진이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 방송은 그 돌아가신 분이 투신하는 그러니까 돌아가신 사건 자체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 왜 이분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선 이제 시청자들이 이 뒤에 이어질 사건들을 좀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구성을 했던 건데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그게 오히려 좀 더 어려운 구성일 수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이제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제가 좀 아쉬웠던 점은 사실 제목적인 부분에서는 좀 자극적인 타이틀을 선택을 했잖아요. 물론 여러 사람의 이목을 끌어야 되는 이슈니까 왜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달았는지 좀 심정적으로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 내용에서 견제했던 어떤 윤리적인 그런 문제를 좀 제목에서부터 좀 같이 견지를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제작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제목도 굉장히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처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제목부터 어렵기 시작하면 되게 이 허들이 높아지는 느낌, 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허들을 최대한 낮추고 우리 이제부터 굉장히 어렵지만 최대한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라는 차원에서 이 제목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게 단순히 예, PD 수첩의 네.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네네. 그 스트레이트도 그렇고 네. 그것이 알고 싶다도 그렇고 이런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모님이란 제목이 꽤 여러 번 있어요. 이미 학습 효과로 있는 거죠. 이런 제목을 달았을 때 이 주 타겟층으로 하는 시청층이 어떤 관심을 뭐 끌 것이다라는 그런 관습 때문에 지어진 택한 제목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있는 거죠. 다른 언론에서도 이명희 씨 사건 다룰 때 이명희 여사라는 단어 네, 써가지고 그렇죠. 또 비판받기도 네. 했었거든요. 뭐 그런 특정한 성별을 앞세우는 네. 거 자체를 약간 비판하는 여론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이제 PD수첩이 왜냐하면 내용에서는 충분히 굉장히 윤리적인 고민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목에서도 이제 그런 고민이 엿보였으면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다음 방송 앞으로 방송 준비하면서 충분히 염두에 두고. 제목 선정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좀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PD수첩이 이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성역 없는 취재를 지속해 주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